노블스카 22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은 싱글 안톤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077 4월 시즌 액션 토너먼트 우승자 안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레이드 확인하셨죠? 굉장히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또 최단 시간 안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8분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중에 4분을 나중에 결승전, 메인 무대에서 있는 결승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8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싱글 안톤 내가 그냥 써버리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결승전에 올라가시면 싱글 안톤을 오늘 한정으로 한 번 더 도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드를 두 번 돌 수 있어요. 네, 보상이 더블입니다. 네, 보상이 더블! 엄청나게 많이 드릴 거고요. 참 엄청난 분들 많이 계세요. 저기 그 커플들, 아유 아직도 만나? 아직도 행복하죠? 네. 굉장히 우리가 참 가족 같잖아요. 매년 이제 여러분들 저나 뭐 성캐나 이런 분들 같이 보시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싱글 한 톤 다 안 도셨죠? 싱글 한 톤 나 진짜 너무 돌고 싶다. 다 돌고 싶잖아요. 그래서 8분을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니까, 우승자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조건을 하나 걸어주세요. 네, 제가 일단 특이지갑 한번 뽑고 싶어요. 일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크루세이더 중에 네. 배틀크루. 배틀크루 하시는 분 있어요? 배틀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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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배틀크루가 가능하다. 배틀크루 중에서 조금 그래도 명망 있는 네. 가능한 사람 손이 많이 없는데요? 고매미 빌런도 보이고 일단 한 분을 먼저 뽑을게요. 네. 뽑을게요. 방금 전에 배틀크루 얘기했으니까 나 배틀크루로 싱글 한톤 7분 안에 클리어 가능하다. 7분! 나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배틀크루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건이 많아요. 나 프로 아라드인이다. 어이씨, 왜 이렇게 많아? 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명패가 있는데 저. 아 그러네. 프로 아라드인 명패가 반짝거리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그럼 프로 아라드인 중에 나는 만렙 캐릭터가 30개가 넘는다. 저분 네. 안 뽑을 수가 없겠는데요. 만렙 캐릭터가 30개가 인생은 어떡하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대충 40개 넘어요. 40개 넘어요. 여러분들이 인정. 40개 넘으면 인정. 와. 인정 올라오십시오. 자, 두 번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좀 고스펙을 뽑아야겠죠. 나는 모든 루크 졸업 세팅을 마쳤다. 난 더 이상 맞출 게 없다. 루크 삼신기에 나는 네, 이제 예다가 마수 던전 아니면 할 게 없다. 손. 와, 이렇게 그런데 많아요? 그런데 졸업을 한 그 캐릭터가 5개 이상이다. 졸업 5개 이상. 없어요? 오케이, 5개는 너무 많고. 있어요? 있어요? 일어서서 어필을 하세요. 졸업 5개 이상. 졸업 5개 이상. 했어요? 졸업? 진짜?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인정? 여러분들 인정? 졸업 5개 인정? 인정! 올라오십시오. 님들 루크레이드 5개 졸업시켰대요. 자, 조금 더 스피디하게 네. 진행을 해보죠. 자, 이제 사냥과 나는 사냥은 관심 없다. 결투만 하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나 결투만 한다. 문자단 이상인데 오늘 한번 해보겠다. 손! 문자단 이상? 손! IP, 혹시 IP 한 1900 이상 되시는 분 있나요? 일단 올라오세요. 오케이. 네, 올라오시고. 자, 또! 나는 싱글 안톤을 5분 이내에 깰 수 있다. 손! 4분 30초 4분 내로 깰 수 있다. 3분 30초 내로 못 깨면은 선물 안 받아가도 상관없다. 3분 30초 벌떡 일어나세요. 3분 있습니까? 3분 질러놓고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신빙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 한 잔 얻는데만 3분 넘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손 들어 주세요. 이분 중에 나 진짜 간절하다. 오늘 여기서 너무 하고 싶다. 너무 막 하고 싶다. 양손 드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듯이.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데 네.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 나 안다. 네. 나 검증된 레이드 유명인이다 하는 분 있나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내 이름 대면은 다들 껌뻑 죽는다. 있나요 혹시? 요분 아이디 뭐예요? 아이디 뭐예요? 뭐라고요? 프라임 올라와서 봐야겠는데 창천궁이요? 일단 올라와 보세요. 만약에 반 이상 모르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일단 오세요. 또 더 있나요? 나 완전 네임드다. 그러면 일단 올라오세요. 이 두 분 중에 이 룩 깬 사람 있대요 여기. 오케이 일단 올라오세요. 그거 짐은 놓으시고 아니 세팅 말고 오세요. 아직 검증이 안 끝났으니까. 자, 그 사이에 그러면 빠르게 자 아이디가 뭐라고요? 어드 섭에 누구? 가샤스에서 프라임 키우는 적정동입니다. 덤파캐스터입니다. 아십니까? 아는 사람 크게 소리 질러. 애매합니다. 자 아이디 힐더섭의 카게타네요. 힐더섭의 카게타네. 아시는 분들 크게 소리 질러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착석. 자 몇 분 남았죠? 두 분. 자 두 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고스펙 진짜 고스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던파 11년 동안 중간에 공백 기간이 한 달을 안 넘는다. 계속했다. 꾸준히. 진짜 이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기 가운데 저분. 저분. 염색하신 분. 몇 년 했어요? 몇 년? 몇 년 했어요? 8살 때부터.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합니다. 8살 때부터 하신 분. 자 마지막 한 분. 나. 지는 나 민방위까지 끝났다 손. 민방위까지. 인증합시다. 아니면은 혹시 힘 지능이 4000 이상으로 약간 좀 검증된 스펙이 되신 분 있나요? 그러면 조금만 놔줄게요. 나 예비군인데 힘 지능 4000 넘는다. 좋아요. 예비군인데 4000 넘는다. 돼요? 마을 4700? 이 정도면 인정 가능합니까? 더 있습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다. 4700보다 더 높으신 분 있나요? 안 됩니까? 없습니까? 자 없죠. 모실게요. 올라오세요. 자 8분 8분 다 모셨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우리가 왜 순차적으로 올렸냐면 올라오신 분들부터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세팅하실 동안에 올라오신 분들 세팅 끝나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하면 됩니다. 인터뷰.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이 8번 중에 4분은 최종적으로 결승 무대에 올라가서 잠시 후에 있을 최종 결승전에서 싱글 안톤레이드를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죠. 네. 싱글 안톤레이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싱글 안톤레이드는 일단 다들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 거의 모든 분들이 클리어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요. 네. 그만큼 이제 파티를 플레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싱글로 혼자 안톤을 돌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된 던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창딜 캐릭터들도 활약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한 85레벨, 86레벨 정도도 장비만 어느 정도 맞췄다면 충분히 그렇죠. 돌 수 있는 던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타임어택이 어떻게 보면 템도 좋아야 되지만 크로니클이나 아니면은 뭐 쾌전더리 이런 것만 껴도 빌드만 좋으면은 이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깰 수 있는 그런 던전이죠. 네, 저 진행하실 때 세팅이 완료되신 분들은 앞쪽으로 한 분씩 보내주십시오. 바로 진행을 할까요? 인터뷰 없이? 네, 바로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이 다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8분 다 되시면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아쉽게도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메인 무대에서 업데이트 내용 모두 다 확인을 하셨죠?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던가요? 어떤 거요? 점핑 이벤트. 아직까지 많이 육성을 안 하신 분이군요. 어떤 거요? 에픽 개편? 에픽 개편 굉장히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실제종 쓰시는 분이나 개슈 쓰시는 분, 나가라자 쓰시는 분, 지금 저도 나가라자 이런 분들 위한 그런 굉장히 좋은 네, 패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만렙 다 달성하고 여러 캐릭터 키우고 루크레이드까지 끝나서 장비 다 풀강하고 막 그래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딱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 한다고요? 총검사 한다고요?
아름답다 결투하셔도 되고 PVP 컨텐츠는 마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마수던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즐기시고 또 돌아가셔서도 던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레이드 뛰고 오신 분 한 캐릭터라도 또 이분들 안 뛰고 오신 다 안 뛰고 오셨어요? 뛰고 오신 분들 내려가서 그 PC방 이용권이라도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쪽 이용권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거든요. 혹시 구경하시다가 즐기시다가 잠깐 이제 그 접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랜덤으로 아무래도... 드리세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많으니까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순서가 끝나고 나면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또 아시죠? 뭐가 있죠? 싱글 루크 있죠? 싱글 루크 아직 안 했죠? 루크 레이드만 했죠, 지금? 싱글 루크 할 거고 그 이후에는 결투장 콘텐츠. 나 결투장 진짜 좋아한다, 손! 이분들이 이제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총력전 콘텐츠도 우리 액션 토너먼트에 출전한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이벤트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선수 응원하시고 또 선물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나요? 몇 분 정도 더 걸릴까요? 나중에 오신 분들이? 네, 준비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8명이 한꺼번에 시작합니다. 싱글 한 톤을. 그래서 가장 먼저 끝내는 사람이 있고 가장 늦게 끝내는 사람이 있겠죠.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사람 위주로 화면을 볼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10분 넘어가서 너무 오래 끌린다 하시는 분은 계속 플레이를 하시게 두고 1위를 저희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여기 결승 가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드를 두 번 뛸 수 있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여기서 가장 좋은 보상은 10만 세라가 아니고 레이드를 두 번 뛸 수 있는 보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캐릭터 육성 1레벨부터 시작해서 크로니클 따고 뭐 회전다리 맞추고 쭉쭉 해가지고 레이드 뛰다가 루크 졸업까지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반년? 1년은 최소 1년? 걸리죠. 최소 1년은 네. 걸린다? 뭐 포함하면 1년이요? 루크 포함하면 1년. 안톤 졸업까지는? 3개월. 네, 그러면 이제 걸리죠. 9개월의 인고의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총검사 업데이트 되면서 보조 장비라든지 제작 에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빠르게 졸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업데이트 내용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총검사가 외전 캐릭터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죠 다들? 맞아요. 저도 외전 캐릭터인 네.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신 캐릭터더라고요. 내 캐릭터의 2차 각성까지 확 나오니까 좋으신가요? 훨씬 더 좋죠? 사실 네. 이게 업데이트 돼서 이걸 또 키워가지고 1차 각성 나오면 간 보고 2차 각성 나오면 또 간 보고 이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완성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신 캐릭터 나오면 항상 내가 먹을 자해픽 확률 줄어드네 부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해픽 절대 확률 떨어지지 않게끔 잘 개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채팅창에 진짜 물음표밖에 없어. 물음표 어떻게 물음표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아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예측을 해보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에픽의 확률을 뭐 고정을 시킨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신임 디렉터님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드디어 싱글 안톤 레이드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 셋 천 개라고 다들 외쳐주시면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물리적으로 가장 먼저 끝내는 분이 아니라 클리어 타임이 나오잖아요. 클리어 타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네 분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준비 다 됐죠? 바로 가실 수 있죠? 다 되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천 개와 함께 안톤 싱글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 개 가보죠. 배틀크루! 시작하자마자 배틀크루 나오고 있었어요! 자, 포브! 패턴 한번 봐야죠.
빨간 구슬 깨고 테오리를 피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구슬? 어! 배틀 크루로 그냥 이거 졸업을 했어요. 지갑 전사 위로. 이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명왕이라서 공구를 그냥 뭉겨버렸어요. 이야, 이게 상태 이상 데미지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한 포즈인데 지금 한 포에서 약간 좀 네. 지금 명왕은 빨리 달리고 있고 데미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5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자, 이게 두 번째 방 진입한 다음이 자, 배틀 크루로 과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제 내리배급 났죠. 토그를 그냥 잡아버리니까 일단은 띵왕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 명왕이 있는데 명왕 선수가 아무래도 클리어 시간이 제일 빠를 것 같은 예측은 됩니다. 3포 방어전은 진입 시간 기준으로 레이지는 50초지만 안토 싱글레이드는 30초씩.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90초의 시간이 강제되기 때문에 3포 방어전에서 필수적으로 실수 없이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분 있습니까? 3포? 아, 이분 아까 누가 말해서 작정동 하는. 야, 숙련자 작정동인데.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포 구슬들을 봤는데 명왕 선수 빼고, 오 지금 7번 카메라도 네 7번 카메라도 명왕 선수랑 속도가 동일하거든요. 자, 이제 슬슬 한포가 끝나갑니다. 한포. 네, 7번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소드마스터인데 소드마스터도 곧 이제 여기서 한번 봐서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빠른 사람 기준으로 일단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갑전사, 우리의 지갑전사 어디까지 갔습니까? 용암개충! 용암개충 한 방에 녹였고 그렇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헌잡! 헌잡! 그대로 틀려! 자, 다음 던전 넘어갑니다. 용암개충. 그렇죠, 여기서 바로 헛잡킬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 자, 마그토님 여기서 패턴 꼬이면 안 되는데 순삭. 야, 빌드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메셀에서 꼬이면 안 되죠. 네, 두 개 밟고 이거 패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빌드가 너무 세니까 네. 패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혈통풍금 보죠. 마테카 봅시다. 마테카 사실상 여기서 클리어 타임이 가장 중요한 건 한자를 뽑는 속도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카운터를 넣어서 혈통풍금 어떻게 집어넣는지. 와, 자, 먼저 혈부터 가요. 혈부터 네. 카운터. 후딜이 카운터. 가장 적은 어깨치기를 활용해가지고 카운터를 쳐주는 모습인데 실수가 전혀 없어요. 네, 도, 혈, 혈. 아, 이제 화면이 넘어갔죠. 네, 그리고 로제 이분은 이제 바로 처음부터 금 패턴을 넣은 모습이 보입니다. 네, 상영체 나왔고, 여기서 시간 로스 약간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르게 저 잡몹들을 잡아준 이후에 패턴을 빨리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면 7번 그 소드마스터 분이랑 약간 7초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랑. 자, 이제 금, 토 들어갈 차례인가요? 토? 그렇죠, 토 들어갔습니다. 토 같은 경우에는 마테카 바로 옆에서 한자를 뽑고 바로 원 안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토가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공략, 자잘한 공략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분. 자, 어셈블리 언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지갑 전사 민우도 초반에 빨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그 명왕분이랑 소드마스터분이랑 둘이 클리어 타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조금 더 미세하게 소드마스터가 빠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풍이죠, 풍. 네, 맞습니다. 자, 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드 채팅 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응원해. 길드 채팅에 이거 잘못 나오면 안 되는데. 밋밋한 사람님께서 동제풍이다. 네. 네. 아, 이분 이름이 동제인가 봐요. 못 읽겠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자, 풍 들어왔습니다. 진짜 풍 나오자마자 깔아놓고 용암개충. 네, 그리고 풍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자가 원 안에 있는 한자가 좀 늦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풍 끝나고 나오는 그 시간 자세로 계산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네, 어셈블리 언어님께서 채팅으로 나 1등임이라고 하시는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한자 뽑는 속도가 좌우하고 네. 진짜 마지막에 심장을 잘 깨는 사람이 우승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참 헤매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템이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카운터를 맞아요.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좀 붙을 수 있지만 안톨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력으로 카운터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자, 힘내자 하고 해주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 8분의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기 전인 사람 있을까요? 네. 자, 이제는 마찬가지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네.
심장 깨러 가야죠. 심장. 아 심장 깨러. 아나.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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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어, 안 해도 돼요. 굉장히 빨랐는데. 물음표. 자 1등은 나왔어요. 4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승전 가요. 와. 자 마테카까지 깼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장에는 독대 만들어가죠. 그렇죠. 자 때립니다. 아 그래도 한 방. 안 들어가지만 명왕은 타격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심장 바로 녹였어요. 오. 자 여기서 한 분이 더 로제 시안님까지. 그렇죠. 3등까지 나왔고 한 자리 남았나요? 한 자리? 한 자리? 나머지 한 분 누군가요? 자 위혈 배트 크루. 호프 걸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호프를 걸 때가 아닌데. 깼어요. 깼어요. 배틀크루까지 합류됐습니까? 아니요. 누굽니까? 지금 배틀크루랑 누구? 배틀크루랑 가이아랑 둘이 클리어 타임 봐야 돼요. 봉치에? 네. 봉치에? 가이아랑 배틀크루 둘이 클리어 타임 봐야 돼요. 자 이제 클리어 타임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 2, 3등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배틀크루랑 가이아 분이라 일단 배틀크루가 지금 보상이 나오고 있어요. 보상 봐야 돼요. 중요해요. 아. 클리어 타임이 클리어 타임을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심판분들이 다 적어 주셨으니까 네. 저희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싱글한토는 네. 클리어 타임 안 나오고 뒤에서 타임 어택으로 네. 재 주시는 걸로. 어, 뒤쪽에서 네. 재 주시니까. 네. 재 주시면은 저희가 결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루크레이드보다 안톤레이드가 더 기수가 있죠, 싱글은. 패턴을 한자를 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포 방어전 같은 경우 30초마다 이제 구슬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딜레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8분이 경기를 하셨고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안톤레이드가 최종 컨텐츠였기 때문에 꿈의 무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간에 약간 거쳐가는 과정.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 근데 네 근데 전혀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패턴 자체는 안톤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신 진정한 프로 아라드이신 이분들은 아무래도 안톤레이드 그 클리어 타임을 가지고 실력을 판가름한 게 더 낫지 않나.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감상하셨습니까? 결승전 무대에서는 더욱더 재밌게 네 분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1, 2, 3, 4등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에는 루크 싱글레이드도 이어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결과는 저희가 발표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 취합을 하고 계시네요. 안톤 레이드 오늘 싱글레이드를 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네네 아 그러면 8분 중에 순서대로 가장 빠른 네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개는 누가 1, 2, 3, 4등을 하셨는지는 결승 무대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까지 남아 계실 거죠? 결승 무대 다 보실 거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선수들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싱글 안톤레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호 네 저는 정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